안녕하세요, 코비가이드 PD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조금은 늦었지만 지나간 가을에 아름다웠던 은행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충청도의 은행이 아름다운 곳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Go! 첫 번째는 옥천에 있는 반반 은행길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에는 이렇게 단풍 반, 은행 반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한 회사 앞에 있는 길인데 정말 특이하게도 딱 반 반씩 심어져 있어서 굉장히 색다른 길이었습니다. 단풍도 보고 싶고 은행도 보고 싶고 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가시면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빨간색과 노란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이다 보니까 다른 은행길보다는 훨씬 더 매력 있었습니다. 그래도 큰 길로 나오면 은행들이 가득 찬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큰 길을 걷다 보면 양옆에 펼쳐져 있는 많은 은행잎들이 정말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은행잎이 많이 좋진 않았는데 이곳은 은행이 정말 노랑노랑해서 볼만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이 반반 은행길을 잊지 마시고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청도에서 은행으로 가장 유명한 괴산 문광저수지로 떠나보겠습니다. 문광저수지는 역시 가장 유명한 은행나무길 중에 하나답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은행길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위에서 바라보니까 더욱 노란빛이 아름답게 보여서 훨씬 더 저는 볼만하더라고요. 문광저수지는 새벽에 물안개를 보러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저는 이 물에 비치는 반영의 모습도 좋기 때문에 새벽이 아니어도 낮에 방문하신다면 충분히 아름다운 은행길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은행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주변에 울긋불긋한 산과 어우러져서 이 노란색 빛이 훨씬 더 부각이 되고 아름답더라고요. 내년에는 이곳도 한번 은행 보러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가볼 곳은 보령의 청라마을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보령의 청라마을은 은행나무가 정말 많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은행나무 마을이라고 불릴 만큼 이 가을이 되면 아름답게 노란색으로 뒤덮이는 곳입니다. 제가 갔을 때도 마을 곳곳에 은행들이 정말 너무 많아서 노란색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올해는 이곳 은행나무는 조금 상태가 베스트는 아니어서 저는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좋았던 점은 아직까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진 않아서 방문객들이 적어서 저는 그 점에는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노랑노랑한 은행을 볼 수 있는 청라마을로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산의 곡교천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아산의 곡교천은 은행나무길이 정말 유명한데요. 곡교천을 따라서 있는 은행나무길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갔었을 때는 아직 이 곡교천의 은행나무들은 완전히 노랗게 변하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늦게 은행나무를 보러 가시는 분들은 이 곡교천으로 많이 가셨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가을이 오면 이 곡교천으로 한번 떠나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가을은 이제 지났지만 이 노랑노랑한 은행나무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라도 올려드렸는데요. 내년에는 더욱더
아름다운 가을이 찾아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